네, 계속해서 시장 흐름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 지점의 김준우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미국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조정에서 하락했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이 컸던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이 뚜렷해서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결국 미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견고했던 투자 심리를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걸 빌미로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돼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아시아나 유럽 증시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이제 이렇게 좀 빠지면서 이런 흐름 자체가 우리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전일 외국인들의 옵션 플레이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 내지는 보합에서 매물 수월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고했던 이제 긍정적 투자 심리가 이번에 신용등 미국 신용등급 피치사의 신용등 강등 이슈로 때문에 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실제 이제 전일 실적 발표 등으로 주요한 변화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 발표에서 호재나 악재 모두가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악재보다 호재 민감인데 이제는 악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고 바닥에서 쉬고 있던 바이오주라던가 2차 전지만큼 성장 섹터이긴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었던 AI 관련주들 이런 쪽들의 섹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관심주로 얘기해 주셨던 유한양행 오늘 제가 또 뭐 앞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방송 이후에요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아까 시황 말미에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랑 AI 관련주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AI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 관련보다는 간접적 관련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를 보게 되면 저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이거나 직접적 관련주는 좀 찾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 그 AI 관련을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AI 관련 섹터에 관심을 두고자 하신다면 네이버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8월 24일에 하이퍼클로버X라는 초거대 AI를 네이버에 공개하게 되는데 뭐 공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성능이나 뭐 실질적인 그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네이버가 조정 받을 때 네이버에 한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주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네이버를 오늘 갖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DB 금융투자 잠실 지점의 김준우 지점장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